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오늘도 뉴욕 기다리 쌤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신 하루가 되시고요. 오늘 영상 함께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상식의 정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재 뉴스들을 보시게 되면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 오랜 동안 들어온 나라이고요. 탈레반이라는 단어 오랜 동안 들어왔습니다. 이 단어와 관계 속에서 미국이 철수를 하면서 상당한 사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국이 예전에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를 할 때 그 이후의 상황과 사실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철수를 했을 때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실패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철수가 같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럼 탈레반이라는 이 단어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단어 속에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주둔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현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영상 들어보시고 알지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조금은 알고 계셨지만 디테일하게 알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최장기 전쟁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미국이 약 2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축출을 했었던 이슬람 무장 정파 탈레반이 15일 기준으로 수도 카불을 장악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에서 미국의 완전 철수를 발표한 지 4개월 만의 일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에 따라서 9.11 테러 20주년 기념일은 탈레반 재집권으로 기록하게 됐다고 전하면서 미국의 전 현직 관리들 및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의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지금 짚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라크의 집중입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카불에서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비호하고 있던 탈레반을 몰아냈었습니다. 알카에다는 당시에 여객기를 납치해서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워싱턴 근교의 국방부 청사에 돌진하는 사상 초유의 테러를 벌였었습니다. 전쟁은 2001년 10월 7일 개시가 됐고 한 달 만에 탈레반은 대패하게 됩니다. 알카에다는 도망을 치게 되죠. 하지만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이후에 부시 행정부가 탈레반의 완전한 축출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해서 이라크 침공의 지원과 인원, 시간을 할애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 중앙정보국 CIA의 애널리스트를 지낸 리사 커티스의 미국 안보센터의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수년 동안 이라크 전쟁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며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에 대한 집착이 아프가니스탄의 전략을 표류시켰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해군의 분석센터의 전문가인 조나던 쉬론들은 우리는 이 나라 아프가니스탄을 건설하고 개혁하는 것을 도우려고 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냥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일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전체적인 이유 중에서 이라크에 미국이 집중을 했었던 지난날의 시간 때문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실패가 이유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만연한 부패라고 합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안정적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영향력은 있지만 부패와 인권 유린에 휩싸여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과 협력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주재 유엔 대표부 부대표를 지낸 피터 갤브레이스 전 미국 대사는 미국의 전략은 현지 파트너를 필요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과 유엔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부패 척결에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만연한 부패 상황을 사실상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 같은 점은 2009년에 2014년에 2019년에 대선에서 자행된 대규모 부정을 인지했음에도 미국과 다른 국가들 그리고 유엔이
선거 결과를 승인한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고 합니다. 미국이 20년 동안 880억 달러, 한화로는 103조 원을 할당한 아프간 군부도 부패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든다면 미국은 급여를 타기 위해서 가상의 인물을 명부에 기입해 놓는 유령 군인,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그런 군인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보안군이 서류상으로 3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병력 수는 이보다 훨씬 적다라고 합니다. 미 정부 감시단의 2016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헬만드 주반에서만 40에서 50%의 보안군은 존재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허위로 작성되어 있는 명단을 통해서 쓸데없는 돈이 빠져나가고 또 각계 정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부패가 아주 만연했었기 때문에 현재의 부패 척결을 하지 못했었던 그 이유가 실패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미국의 행정부들이 파키스탄과 파키스탄 정보부가 탈레반에 제공한 성역 및 기타 지원을 끝냈다면 탈레반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 현직 관리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군 전문가인 크리스틴 페어 조지타운대의 교수는 핵무기를 보유한 파키스탄이 없었다면 탈레반은 그야말로 골칫거리 정도일 것이라며 그들은 능숙한 전투력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앙숙인 인도의 영향력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탈레반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서는 미국이 파키스탄의 행정부들이 파키스탄의 정보부와 정보의 지원을 했어왔기 때문에 파키스탄과의 탈레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부분 때문에 실패를 한 것이다 라고 보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전쟁 피로라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을 하면서 웃기는 끝없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산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쓴 만큼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2020년 2월에 탈레반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겠다고 합의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이 회담에 아프가니스탄의 정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재평가했어야 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의 수뇌부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완전 철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대피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는 2009년 카불 방문 이후에 미국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 갇혀있다고 확신하게 돼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군사적 활동에 회의적이 됐다. 지난 4월에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침을 지지하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사관을 탈출하는 미국의 헬기와 떠나려는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의 모습이 TV에 방영된 뒤에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상당한 입장이 난처하면서도 또 그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고 행정을 잘못 처리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미국인들이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서 볼지는 불분명하다고 로이터 통신은 또 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에 있어서의 피로감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모든 국민들과 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느끼고 있었던 전쟁의 피로가 결국은 실패,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입장이 실패했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따라서 어제의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그동안에 지원을 해왔었던 군사물자, 각종 총이라든지 대포, 탱크, 전투기 마저도 모든 부분을 포기하고 떠나게 되면서 고스란히 총 한 번 안 쏘고 피 한 번 안 흘리면서 탈레반이 고스란히 그 무기를 지금 다 흡수하고 갖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월남전쟁이라고 하는 베트남 전쟁 속에서도 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그에 남아있었던 각종 무기가 그냥 활용이 되면서 그것을 분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술을 습득하고 그에 대해서 새로운 군사 장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계기가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탈레반에서도 가지게 된 미군의 고스란히 거저 얻게 된 군사물자를 통해서 사용하고 분해해서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군사물자를 개발하게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또한 철수를 하면서 그 군사물자를 제3국, 제3국에 팔아넘기면서 미국의 각종 정보가 또한 누출이 누수가 되기도 하겠죠. 자, 이러한 문제들을 장기적으로 안고 있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탈레반과의 문제.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짚어본 미국이 베트남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실패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습니까? 첫 번째, 이라크에 집중한 부분, 만연한 부패에 대한 부분, 파키스탄의 지원이 있었던 부분, 또한 전쟁의 피로가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뉴욕키다리쌤을 사랑해주시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상식선에서 알고 계셔야 될 현재의 분위기, 또 정보, 이런 내용을 함께 달아봤습니다. 자, 좋은 주말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기분 좋은 일들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안 하셨던 분들은 구독 한번 해주시면 더 좋겠죠. 자, 오늘도 뉴욕 기다리쌤과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